요새 저는 삽목판을 지금 스티로폼 나무 젓가락 정도 높이 되는 이 스티로폼에다가 하는데 먼저 구멍을 뚫어주세요. 이렇게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꼭 모으고 또 넣고 꼭 모으고 또 넣고 꼭 모으고 꼭 모으고 심고 나서는 바로 물을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물을 천천히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밑에는 자활용 화분갈이 있는 흙하고, 뭐, 그런 흙에다가 위에는 밭흙을 깔았습니다. 밭흙이 아무래도 이 삽수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다홍이가 잠온다고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. 들어가자고 하네. 네, 이것도 다 삽목했는 겁니다. 네, 종류가 많죠? 난타나부터 시작해가지고, 금목석, 구, 많죠? 네, 잘 살아요, 확실히. 오만대만 다 갖다 꼽았습니다. 네. 이것저것. 플럼바고도 꼽아놓고, 바늘꽃도 꼽아놓고, 네. 그 삽목하기 힘들다는, 저는 잘안 살았어요, 솔직하게. 그런데 여기 꼽아서 살았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, 네. 이게 겨페추니아죠. 그리고, 무화과. 네, 오만대만 다 그냥 꾹꾹 꼽아놨어요. 네, 근데 잘 살아요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가 지금 오후에 햇볕이 잠깐 들어요. 오전에는 햇볕이 안 들고요. 여기도 오만대만 다 있습니다. 이렇게 그냥 꽂으면 살아요. 진짜 진짜 신기해요. 한번 보세요. 그냥 꽃게만 꽂으면 살아요. 물은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. 신기하죠? 오만대만 다 있어요. 지금 이제 꽃도 피고 있잖아요. 겹사피냐, 겹페추니아죠? 네. 네, 지금 심는 데 그냥 꽂는 대로 그냥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나는 삽목하기 힘들다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